자, HD 현대 일렉트릭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날 또 6일날 뭐 계속해서 들여다봤고, 특히 이제 다이와 쪽의 매도가 확대되면서 5일 기준에 거의 뭐 투매 형상으로 연출이 됐죠. 그 앞전의 흐름도 사실은 좀 많이 과한 기준이었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자락에서 이제 그 매도가 나왔던 부분 놓고 보시면은 다이와 쪽에서 이렇게 매도가 굉장히 컸어요. 주식 수가 3,6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11만 주면 한 창고에서 11만 주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0.3%대 거기에 이제 대신증권도 0.2% 가까운 매도 그 부분을 그나마도 또 다른 이제 외국계에서 이렇게 잘 받아갔어요. UBS나 모건스탠리 이게 이제 5일날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5일날의 전체적인 시장도 힘들었고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쪽의 기준도 매우 힘들었죠. 다행히 이제 그 부분이 이 손바뀜으로 인식이 잡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려진 흐름으로 연출이 됐어요. 개인 누적 수급이 7월 중순 이후에 좀 꼬여졌어요. 고점에서 실적 발표 나오고 23%의 폭등 이후에 이제 정점 찍고 조정 또 가격 반발력 이후에 또 무너진 흐름. 시장 지수에 뭐 대부분이 연동돼 있었고요. 그리고 변동률이 이제 원체 커졌던 거죠. 지금 변압기기 쪽의 변동률은 거의 뭐50% 이상 LS 일렉트릭이라든가 또 재룡전기가 50% 이상 폭락을 맞고 60%에 가까운 그런 폭락을 맞고 어제 재룡전기가 이제 기술적인 반발력이 조금 형성돼 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NH 쪽이 어제부터 해서 이 개인 누적 수급이 좀 왜곡되게 수치가 형성이 돼서 나오는데 좀 아쉽죠. 그렇게 해서 원래 이제 그 누적 수급 범위가 이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데 어찌 됐든 7월 그 5월 이후 올해 들어서의 뭐 전체 수급 중에서도 5월 이후 뭐 정확히 따진다면 뭐 4월 기준이 되겠죠. 우리가 따질 때 이제 5월 7일로 설정을 잡았습니다만 정확히 따지면 뭐 4월 달 이후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너무 먼 거리라서 일단은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 위주로 다 매수가 됐어요. 외국인들 위주로 매수가 됐고 기관들 쪽에 매도가 있으면서 이제 조정이 좀 깊어진 부분도 있고 개인들의 그 누적적인 매도 부분 그 부분만 좀 설정해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5월 7일부터 그냥 놓고 볼게요. 너무 먼 기간보다도 월을 그냥 5월부터 해서 5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전거래일까지 누적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일단은 196만 주의 매수 그러니까 오늘 뭐 프로그램 쪽에서 소폭의 매수가 있는데 이 3,600만 주짜리 기준이기 때문에 거의 뭐6% 기준입니다. 그래서 196만 주 나누기 3,600만 주 하면은 5.4%네요. 오늘 것까지 하면 뭐 거의 6% 가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4%의 매집의 형성도 있는 거고 마감 이후에 이제 뭐 이걸 한번더 놓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평균 단가가 높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29만 원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금융 투자에서의 매수의 기준은 아무래도 이제 그 금융 투자 쪽의 기준점에서는 일단은 상품이죠. ETF 상품에 대한 변압기기에 대한 인기 이그 부분 때문에 ETF 상품의 발행 거기에 이제 그 비중을 나눌 때 HD 현대 일렉트릭의 시가총액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이 이제 형성되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수급 범위가 긍정적으로 이제 유입되는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추세적으로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근데 어찌 됐든 그 기관 쪽에서는 이제 금융 투자 쪽에 상품 해지 물량 유입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상품 판매 물량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런 부분이고 연기금이 이제 좀 많이 빠져나왔으니까 예전에 예전부터로 따진다면은
지금 누적적으로 형성돼 있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쌍끌이었고 33% 정도의 장내 매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물량이죠. 장내 매수 33%. 그리고 일단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관들이 전부 이제 외국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긴 그런 흐름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먼 기간으로 따지면 기관들의 쌍끌이가 지속돼 있었다. 그리고 기관들의 물량도 상당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은 일단 그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좀 답답한 흐름은 있다 할지라도 뭐 환매가 어마어마하게 형성돼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편입 기준 설정 범위가 잡힐 수 있는 위치로. 그리고 외국인들 쪽의 기준이 지금 매수 단가가 29만 778원 정도 돼요. 요번에 이제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훅 하고 미끄러져 내려갔던 부분이죠. 그 부분이 이제는 좀 다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흐름으로 연출이 돼 주어야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쪽에 누적 수급만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급이 이왕이면 금융투자 쪽, 증권사 쪽 포함해서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까지 이제 쌍끌이 전환 뭐 이런 부분이 좀 형성되어 주기를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요 날짜가 잘못됐죠. 9일까지의 기준. 그리고 글쎄요, 지금 전체 시장 자체가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원체 약해. 그뭐 불확실성이 있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매번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이번 장세에 대한 뭐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미국의 금리 관련된 추이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인지 유독 국내 증시가 더더욱 원래 상대적인 약세 기준이었는데 지금의 기준은 뭐 더더욱 어렵게 흘러가는 그런 뭐 흐름이 있네요. 자, 결론적으로 일단은 다이와 쪽에 이제 매도 때문에 추가적인 좀 충격이 있었긴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을 이제 잡아서 돌리고 있어요. 근데 그날 다이와의 매매가 있었던 날, 그러니까 이제 뭐 비이성적으로 좀 조정이 깊어진 날의 기준을 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날의 이제 그 되돌림 흐름은 절반 정도의 흐름으로 좀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매도 권역에서의 되돌림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일봉 차트의 기준에서 이렇게 좀 설정을 잡았어요. 그래서 상승 장악 확인형의 갭이 떠 있는데 뭐 갭의 목표치 설정 범위는 지금 굉장히 좀 제한적인 위치인 거고, 그래도 꼭 따진다면은 24만 원, 26만 원, 27만 원 정도까지를 목표 주가로 설정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금 부흥의 기준이 오늘 종가상으로 25만 8천 원 위쪽으로 좀 끝나주면, 9월 5일 날그 다이와 쪽에 충격적인 매물에 대한 그 부분의 흐름을 뭐 개인에게 떠넘겨진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전체 흐름에서. 그래서 저 기준을 이왕이면 뚫어놔 줘야 이날 음봉 떨어질 때 다이와 쪽 물량이라든가 이런 쪽에 매도 물량 부분이 소화가 됐다. 당일날도 당연히 소화된 거고, 남아있는 물량이 있다면 이제 힘의 절반 기준, 힘의 중앙 기준, 그 부분을 이제 넘기면서 추세의 전환이 좀 강도 있게 가파르게 전환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가 실려있기 때문에 장악 확인형에 대해서 빨간색에 박스를 쳐서 보여드린 거예요. 장악 확인형 부분이 이제 뭐 교육 자료 기준에서
저희가 이제 뭐 예전에 교육을 해드렸고 방송화면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찾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교육이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정회원님들도 그렇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시간이 좀 없으셔서 듣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지금 필수적으로 좀 들으셔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장학형 부분도 이렇게 해서 이제 잘라서 같이 좀 넣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서 이제 뭐 압축해서 넣으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차트 부분은 이렇게 이제 뭐 당겨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그림 바꾸기 이렇게 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1번 일본 기준에서의 뭐요 장학 확인형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거 뭐 지울게요. 이게 이제 쭉 뻗어 올라간 그런 흐름들이 나와줘야죠. 그리고 장학 확인용 캔들도 이왕이면 그럼 갖다 붙여놓을까요? 요 그림도 한번 싹다 한번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요렇게 요 흐름의 기준이 잡혀야 됩니다. 요 내용들이 그냥 시중에서 아뭐 캔들 저렇게 나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 수백 가지 패턴에서 이제 좀 요렇게 좀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요거 빼고 이렇게 네 장을 압축해 버리면 되겠다,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 전제 조건 부분이 형성되어 있는 기준이 돼요. 그렇게 해서 전제 조건 부분을 잘 설명해 놓은 자료들이 인터넷상에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이 정도까지 전제 조건을 설정해 놓은 건 없어요. 그냥 뭐 바닥에서 뜨면 된다 이 정도 기준인 거죠. 장학 확인형의 기준으로 설정을 할 때. 예,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뭐 이랬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래일 캔들이 전거래일 대비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내용들. 그 기준점이라는 게 설정이 돼 있어야 나머지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장학형 기준에 어디서 편입을 하고 또 어디서 차익 실현 또 손절하는 것인지에 대한 예제.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렇게 정형화해 놓은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학형 장학 확인형이 뜰때 어디서부터 진입을 해야 되고 또 차익 실현 범위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고 요런 내용. 이게 뭐네 개짜리로 붙여 놓으면은 뭐 이렇게 한 장으로 또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한 가지 이렇게 상승 장학형 또 장학 확인형 요거 한 가지 설명하는데 보통 1시간 이상 걸려요. 1시간 이상. 그걸 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4대 천학 캔들 네 가지 이제 짝짓기 기준에서의 고점에서 또 저점에서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는 건데 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저 정도 기준만 알고 계셔도 굳이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이상한 친구들 말장난에 휘둘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저 교육 안내부터 드릴게요. 간단하게만. 한가위 연휴 때 시간 없으시겠지만 녹화 방송 보실 수 있는 거니까 또 전체적인 전략 부분들 좀 놓고 보셔야 되니까 오늘 거 전략 부분이 일부 공개여서 그렇구나. 일부 공개여서 그런가요? 회원 전용으로는 좀 올려드리시고 그렇게 하고 어제 기준에
동영상 자료 어제 기준에 실리콘투 말고 거시경제 지표 이런 자료들 내용들도 실시간이에요. 녹화가 이런 부분들도 좀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요 부분 그렇게 해서 일단은 교육 받으시고 문자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한가위 지나면은 야간 방송을 지금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가위 지나고 나면은 가급적이면 야간 방송을 진행을 하려 하고 있으니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한가위 그 일요일과 월요일 기준에 4시간씩 교육이 잡혀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실전 부분 오늘 지금 이제 설정해 드릴 변동성 매매에 대한 실전 부분이 또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놓고 보시면서 기준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그 HD현대일렉은 오늘 기준에서 이제 들여다보는 이유 범위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오늘 기준에서는 개장 초에 거래대금이 일부 이제 수반되면서 전체 시장에서도 포착이 돼서 움직임이 나왔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 눌리고 또 거래가 좀 둔화되다 보니까 검색기에서 이제 매도 사인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은 10분 봉으로 이제 설정을 해드렸는데 처음 진입되고 나서 이제 거래가 이제 수반돼 있을 때도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니까 뭐 1분 봉으로 다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그래서 편입 뭐 재진입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입 탈퇴 진입 범위에서 이제 탈퇴 구간까지의 뭐 거래량 또 고점 대비해서 변동률 뭐 이런 부분 재편입 뭐 탈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등한 거래는 아니에요. 전체 시장에서 뭐 거래대금 상위에 있긴 하지만 원하는 거래대금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일단 뭐 시장 전체가 그러다 보니 또 우리는 추이추세 매매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들여다놓고 보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놓고 보는 거죠. 지금 시간은 이제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뭐 루닉 같은 경우에도 복잡하게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여기도 사실 거래대금이 아주 원활하진 않습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글쎄요. 그 지금 현재 HD현대일렉의 거래대금이 좀 그렇게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거든요. 천억이면은 지금 벌써 12시인데 사실상은 지금쯤의 기준에 최소 이제 1500억 이상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색기에 나온 종목군들 요 기준하고 여기서 이제 뭐 윤정숙 시각은 탈퇴 신호 나와 있지만 HD현대일렉은 우리 뭐 주력주이기 때문에 추이추세 매매를 진행하겠다 지속하겠다 그 기준인 거고 검색기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기준에 이제 한국콜마라든가 또 루닛이라든가 한미약품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준을 좀 들여다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진입할 수 있느냐의 기준은 매매 사인이나 교육을 지금 안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좀 다소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루닛의 21%의 변동률 치고는 이제 900억이 지금 시장에서는 거래대금이 좀 상위에 놓여진 흐름이긴 합니다만 또 처음 떴을 때 기준인 루닛도 마찬가지로 이제 편입할 수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갭상승이 벌써 이미 크게 나왔기 때문에 우린 15.99까지만 따라붙는다. 15%까지만. 따라붙는 것의 기준도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어찌됐든 오늘 뭐 루닛이 설정되고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마감 오후장이라든가 뭐 마감대 기준에 교육용의 기준은 설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시간 기준에 떠 있는 종목만 일단 캡처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10시 그리고 V1000 그리고 V1300 S쪽은 뜨질 않습니다. 우리 쪽하고는 맞진 않고 그래서 V1300도 지금 V1000하고 지금 같은 기준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V1300을 캡처해서 올려놓을게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만 그 HD 현대 일렉이 조금만 움직임을 줘도 다시금 뜰 수 있어요. 검색기에. 근데 거래 대금이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수식 범위 이제 V 1300, 1500까지 진입이 될런지는 좀 더 이제 거래량 거래 대금을 놓고 봐야 됩니다. 전체 시장의 기준에서 지금 이제 그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군 기준에 유한양행이 있는데 이 유한양행도 우리가 원하는 거래대금에는 조금 못 미쳐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래에는 좀 못 미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2조 5천억까지 터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2조 5천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 기준에 물론 이제 뭐 거래대금 3위니까 뭐 충분히 실려있는 거래대금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기준에 1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거래대금 좀 형성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소 범위를 마감 때까지 이제 1조 이상으로 보고 왜냐하면 슈팅 나온 적이 1조 3천억 원대 1조 5천억 원 수준 그리고 2조 5천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8월 21일 날 갭상증 이후에 꼬리 달리고 은봉으로 떨어진 날 요 날이 1조 3천억 원대 그리고 이게 1조 5천억 원 수준 그리고 2조 5천억 수준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 급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점을 돌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최고점 돌리려면은 뭐 2조 5천억 뭐 그 수준까지 터져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밑에서 슈팅이 세게 나오는 흐름은 당연히 그 부분도 1조 이상의 거래 대금이 실뢰돼요. 근데 세게 나온다는 거는 앞부분의 거래대금 1조 5천억 수준 뭐 이런 거래대금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기준은 12시 기준에 3천억이면은 우리 계산 방식대로 한다면은 한 7, 8천억 정도 터질 수 있습니다. 고점을 재차 돌파한다고 가정했을 때 고점을 돌파할 정도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은 그러면 말 그대로 슈팅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더 실려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고점에서 밀려 있잖아요. 3% 이상 또 꼬리도 더 달려있는 거고 완전히 캔들 자체도 사실상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캔들 크기 자체가 제한적이고 프로그램까지 매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설정 범위에 넣기가 힘들죠. 125,800원을 누군가가 슈팅으로 쏴줄 수 있겠느냐? 뭐 쏴준다면 따라붙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뭐 쏴줄 거야 하고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봉 LS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뭐 2,500억 원대 어제 상한가 가고도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아 대박 나셨죠 하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대박 나셨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대박나셨죠 상한가죠 해봐야 이런 마케팅에 휘둘리시는 분들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제 상한가 가고 추가 슈팅 나왔는데 2,500억이에요. 채널 돌리면 다들 자기가 다 추천했대. 누구나가 다 자기가 추천했대. 대바닥에서 대박나셨죠. 매매가 원활할 수 없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놓고 보셔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1,800억이라 우리하고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재작년인가요? 싸멘터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쪽의 기준도 꽤 들여다봤었는데 그때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엄청나게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하고 역시 안 맞아요. 결론은 그 다음 범위가 HD 현대 일렉트릭하고 루닛이에요. 그리고 파마 리서치. 그래서 루닛 놓고 보시면 지금 21% 부럽죠. 근데 갭상승이 13%예요. 그리고 이제 눌렸다가 11%까지 눌렸다가 다시 돌렸는데 거기서 무조건 따라붙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고 하려면은 뭐 눈에 띄는 프로그램 매수가 월등하다든가
개인선호 창구의 수급이 좀 뺏겨진다든가 그런 흐름이 좀 있어야 되고, 그게 없다면 이제 이렇게 거래대금 뭐 7상위에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뭐 분봉 기준에 좀 안정적으로 변동성이 형성이 돼줘야 되는데, 개장초 이후에 왔다 갔다 하고 나서 뭐 바닥 찍고 2% 돌릴 때 기준 전에 좀 막연하죠. 여기도 좀 맞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 거래대금 거래량이 내일까지 연동이 된다면, 그러면 뭐 좀 모를까.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위치는 바꿔놓을게요. 기존에 이제 루닛이 포착이 되고 그리고 슈팅이 나오고 매도 신호가 나오고, 그리고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그 이후의 흐름에 재차 매수 신호가 나왔었나요? 하여간에 뭐 개파락의 급락이 나왔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거죠, 루닛도. 그래서 쉽게 이제 접근 범위를 설정하지 못했던 기준의 종목이고, 그 다음에 파바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이제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이제 수반되어져 있기 때문에 10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조 원짜리에 800억이 터져 있고 거래대금 상위에 놓여져 있는데, 800억 갖고는 변동률이 더 확장될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좀 들어요. 신뢰도가 이제 조금은 떨어지는 위치인데 나쁘진 않아요. 만약에 이제 그 접근 범위 설정한다면 이쪽도 마감 때까지 다시금 이제 고점, 꼬리 달려 있는 저 고점 넘기고 8%까지 움직임을 주게 된다면 마감 때까지 거래대금 실리고 슈팅 한 차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누군가가 잡아 끌어주는 모습이 있으면 좋은데, 프로그램 쪽은 아니고 일단은. 근데 개인 창구 통해서 이제 한 뭐 12,000주 매도거든요. 참 그 12,000주 매도를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표현하기도 참 애매하고요. 어쨌든 그 여기도 뭐 거래량 보시면서 이제 대처할 수 있는데, 루닛이나 이쪽의 기준은 지금 뭐 저평가 상태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사실상 15.90, 뭐 PBR 4.31 뭐 이런 식으로, 루닛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닛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있느냐, 메이저에 수급 범위가 있느냐 뭐 이런 부분도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왜곡되게 나와요 지금 NH 쪽의 수급이. 그래서 누적 수급 범위를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색기에 이제 떠 있는 종목군 기준에서 이제 보실 수 있을 만한 쪽을 설정을 한다면, 다시금 이제 보실 때 루닛, 뭐 한국콜마가 있네요. 한국콜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고점 대비 미끄러져 있어서 이제 내려와 있는 파마 리서치, 그쵸? 다시 이제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파마 리서치, 그리고 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지금 800억 정도 형성이 됐는데, 떠 있는 종목 위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은 이제 변동성에 오늘 슈팅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좋을 것 같다, 나와주면 좋겠다, 그런 기준인데다가 이제 거기에 우리 주력으로 이제 설정돼 있으니까 차분하게 놓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수급이 지금 좀 왜곡돼 있고, 어쨌든 그 한국콜마의 기준도 일단은 슈팅이 나오면서, 거래를 수반하면서 슈팅이 나오면서의 흐름입니다. 얘도 뭐 위로 올려놓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편하면 변동성 기준의 종목을 좀 더 강도 있게 들여다볼 텐데, 뭐 변동성 매매로 들어간 쪽의 흐름도 그렇게 뭐 월등히 편한 기준은 아니고, 사실상 지금 전체 추이의 흐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전거래일 기준에 들여다봤던 실리콘2, 그다음에 뭐 한국콜마, 그다음에 뭐 파마리서치, 뭐 루닛은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은 아니고 그 정도. 그다음 유한양행도 뭐 슈팅이 바뀌어서 나온다 할지라도 좀 제한적으로 그 정도. 그리고 우리는
원래 이제 들여다보기로 했던 현대일렉트릭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이제 그 5월 7일 이후에 수급을 좀 설정을 해드린 거고요. 좀 미안한데 물을 한 통만 주실래요? HD 현대일렉이 지금 시초가 대비해서 좀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아까 이제 일봉은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상승장악 확인형의 기준을 설정해서 9월 이후에 차트에서만 이렇게 보여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주봉에서는 일단은 그 수급 범위가 이제 좀 왜곡돼 있으니까 왜곡돼 있는 이제 수급을 빼고 나머지 부분으로 좀 놓고 볼 텐데, 뭐 어떤 걸 기준 잡아야 될까요? 보조 지표는 뭐 크게 뭐 기준을 잡을 곳은 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나 모멘텀 차트의 각도가 지금 기준에서 이제 주봉상에서 돌려지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각도가 이제 돌려지게 되면 그 부분도 이제 좀 기준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까요? 기술적으로는 월봉을 좀 놓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펀더멘탈적인 부분하고 이런 쪽을 놓고 보죠. 뭐 차트는 좀 뭐 훼손돼 있어서 좀 애매한 구간은 있는데, 나중에 이건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펀더멘탈적인 부분부터 HD 현대일렉을 들여다보는 뭐 이유 기준,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 변동성이 나올지 나머지 시간에 변동성이 나올지 뭐 그런 부분을 좀 놓고 보겠습니다. HD 현대일렉은 일단은 그 미국 정책 수혜주로 인식을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업체입니다. 이제 변압기기 관련해서 변압기기 관련해서 컨센서스가 이제 8월 6일자의 기준인데, 그때 이제 저점 찍은 그 흐름보다 지금 사실상 요번에 우리 종목군들에서 그 저점이 이탈된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러한 맥락에서 좀 보실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센서스를 지금 9월 5일자로 좀 바꿔놨는데, 어제 기준 컨센서스로 좀 바꿔놓으라고 했는데 화면 추가해 놓고 어제 걸로는 또 안 바꿔놨네요. 그게 업무가 왜 좀 마이크 켜놓고 이제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채팅방에다가도 꽤 지금 업무 지시를 주고 있는데, 제가 일단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올려놨으니까 끄집어내 볼게요. 어제 이렇게 해놨으면 이거 어제 좀 PPT에 넣어놓으면은 오늘 굳이 늦게 퇴근할 일도 없는데 왜 업무를 이렇게 하는지는 이해를 못하겠네. 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제 올려드린 거예요. 어제는 방송이 없는 날이니까 어제 PPT에 미리 넣어놨으면 좀 오늘 일이 좀 많이 편할 텐데, 아 이해가 안 됩니다. 13.40까지 9월 9일자의 저점으로 따졌을 때 13.40까지 그리고 요게 이제 9월 9일 날짜 어제 이제 캡처한 거니까 요게 9월 6일 기준, 9월 6일의 종가 기준에 설정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HD 이제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9월 종가 기준으로는 요날이 이제 조금 더 높, 9일이 좀더 높고, 아, 요날이 이제 최저점이 되겠네요. 9월 6일자 13배짜리가 제일 맞겠네요. 그렇게 해서 일단 조금 전에 이제 그 보여드린 이렇게 해서 최저점을 찍을 때의 PER이 13.40배. 그러니까 계속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영업이 97억에서 1300억, 3100억, 7000억, 9000억, 1조 1000억. 엄청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실적 성장이 나오는 종목치고 13배의 PER은 그렇게 이제 뭐 고평가로 인식하기에는 고평가는 아니다. 고평가라고 설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 정도 범위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PBR이 굉장히 높잖아요. 저 PBR은 이제 점진적으로 이 순이익이 이제 잉여금이 쌓이게 되면은 저거는 일정 범위 이제 낮아지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 계속 이제 주가가 강세를 띠게 되면은 그 주가 강세의 PBR 계속 높아지는 부분이 더 형성이 되겠죠. 실적 부분은 이제 더디게 이제 반영이 될 테니까, 내년, 내후년 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할때 주도주로서의 비중에 대한 제한적인 범위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HD현대 일렉트릭은 우리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이제 5%의 기준으로 설정을 좀 잡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 변동성이 확장되거나 했을 때 거래가 터지고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추가적인 수급 범위를 놓고 보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HD 현대 일렉트릭은 저평가는 아니다. 저평가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엄청난 지금 뭐 고평가 상태에 접어들어서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혹은 이제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실적에 일단은 형성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놓고 볼때이 부분들이 좀 많이 불편한 상황은 되는데, 이거 뭐 빼버릴게요, 굳이.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의 기준에서 그러한 불편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놓고 봐야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장기적으로도 지금 수급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이제 그 수급이 들어온 만큼 주가가 강세를 띄었죠. 그 수급이 들어온 만큼 주가 강세를 띄었는데, 뭐 일단 전체 시장에서 이제 뭐 손에 꼽을 정도의 장내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의 기준도 개인들은 뭐 제한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기관들의 물량 대부분을 뭐 외국인이 다 받아가고, 개인들 쪽의 물량도 일부를 외국인이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평단은 일정 범위 높아지고 있어요, 외국인들 쪽의 기준은. 그래서 수급 범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습니다. 이번에 조정의 끝자락에서 이제 너무 과하게 미끄러진 부분은 일단은 뭐 로스코 범위의 물량도 출하가 됐을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다이와의 물량이 집중적으로 이제 9월 6일 날, 5일 날 터져 내려오면서의 흐름인 거죠. 그리고 환매가 없으면 어차피 재편입을 해요. 환매가 없으면 어차피 재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놓고 보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재료 요인들이 있는데, 뭐 ETF 상품의 순매수 확대 기간 구간이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금융 투자의 수급이 일부라도 기관들 전체 매도에서 일부라도 이제 부각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 이제 다시 보시면 뭐 이렇게 금융 투자 오른쪽에 소폭이라도 일단은 매수의 흔적이 이제 잡혀 있는 거는 ETF 상품이 조금 더 팔리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원달러 환율 수혜주인데, 여전히 이 원화 약세는 뭐 엄청난 약세를 띠고 있는 거예요. 2004년도 기준에 2004년도 기준에 환율이 1140원이었는데, 그 정도만 돼도 뭐 엄청난 수출 실적, 누적 수출 실적 이런 부분이 확장돼서 이제 형성돼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뭐 1300원 뭐 이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긍정적이라고, 단순하게 기준을 잡았어요. 전체 글로벌 시장에 이제
환율 기준에 이제 달러만 유독 강세인 거고 나머지 환율은 다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엔화의 약세 부분을 자꾸 이제 뭐 우리나라의 원화 대비 약세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는데 2016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뭐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좀 강세를 떴다가의 흐름도 있겠지만은 그렇게까지 달러 대비 엔화가 약세일 뿐이지 나머지 통화에 대비해서 엔화가 그 상상을 초월하게 약세다 이거는 좀 아니에요. 나중에 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 쪽의 AI 데이터 센터 확장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 미국에서 이제 그렇다면 미국 정책적으로 어? 노후된 전력기기를 바꿔주겠다.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선거 때 공약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 양당 다. 그래서 이제 정책 수혜주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 정책 수혜라는 부분이 테슬라에서 보신 것처럼 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 수혜주의 방산주도 마찬가지고 테슬라의 기준에 2020년도에 슈팅도 마찬가지고 전력기기 쪽도 뭐 그 수혜 부분에 이제 실적 부분도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요. 실질적인 뭐 슈팅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그 보도자료들 또 보도자료에 앞서서 이제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는 거죠. 증권사 보고서 그다음 보도자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거철의 기준에 이제 양당의 수혜 업체라든가 정책 기준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대외적인 뭐 중동 외교라든가 혹은 뭐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또 혹은 이제 뭐 어떤 산업을 영위하는지의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표출이 되는데 일단은 어쨌든 양당 모두 AI 관련된 전력 기기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은 서로가 우리가 진행해 줄게라고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이제 뭐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놓고 본다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정책 수혜주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래서 4월 달부터 원래 이제 부각된 게 3월 그리고 이제 4월부터 슈팅이 조금씩 나오고 5월, 6월, 7월 24일 날 정점 찍고 거기서부터 이제 조정 다시금 이제 고점을 못 넘기고 꺾이고 다시 바닥에서 이제 돌리는 과정인데 슈팅이 나올 거냐의 기준 저는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쪽의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슈팅이 나온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4월 11일자부터 이제 뭐 검색기에 포착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21만 원에서부터 쭉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매도, 재편입 뭐 이런 기준이 있었고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피크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검색기 뜨고 35만 원대까지도 검색기 뜨고 그리고 이제 정확히는 7월 23일 날의 기준에 23% 슈팅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꺾여 내려갈 때 설정 범위를 좀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3일 기준에 완벽한 전략 매도의 신호 추가적으로 발송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리고 밀려 내려올 때 이제 변동률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밑에서 잘 샀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지금 8월 그러니까 7월 말 기준 8월 초까지의 기준에 슈팅 나왔을 때에 재차 고점에서의 차익 실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24일 날까지 해서는 뭐 이렇게 6월 포트에 편입했던 물량이라든가 7월 포트에 편입했던 물량들을 전부 다 차익 실현을 잘 진행을 했는데 그 다음 범위에서 8월 이후에 차익 실현을 설정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온 케이스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조정에 좀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고 심적으로도 불편했는데 결론은 조금 더 추이 추세를 더 놓고 봐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만 현재 기준에서는 전체 2,400개 종목에서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오고 또 검색기에 이렇게 포착돼서 움직임이 나올 정도로 슈팅 부분이 일정 범위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탈퇴 신호까지 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연봉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른쪽이 연봉 기준의 로그 차트입니다. 그래서 로그 차트로 놓고 보시면 이렇게 결론은 수급의 논리죠. 사실 8월 20일 것까지 이제 뭐 수급 이렇게 설정을 잡아놨습니다만 수급의 논리죠. 지금까지 저 1100만 주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저 물량이 외국인 위주의 기준이 되는데 33% 30% 이상이 3600만 주니까 굉장한 물량을 매집을 한 거고 요게 이제 로그 차트입니다. 연봉에. 그래서 그 매집된 만큼의 이제 슈팅 범위가 나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 이제 조금 전에 장학형 기준 설정을 해서 다시 올려드렸는데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장학형의 기준에 이러한 흐름들, 그래서 오히려 뭐 4대 천왕 캔들 기준에 여기 있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냥 요거하고 요거하고 조금 다르네. 아유 죄송합니다. 잉태형의 기준으로 돼 있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수급 범위 아까 제가 그 바꿔놓은 게 어느 차트인가요? 다른 데다 바꿔놨나? 일단은 어찌됐든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이제 연봉, 월봉 그리고 월봉 여기서 이제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주봉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잘 돌리고 차익실현 범위까지 다 또 설정할 수 있는 검색기에서도 매도 신호라든가 그 밖에 이제 그 추위에서 차익실현 신호가 나올 수 있는 범위에서 안타깝게 그것을 다 진행하지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어디서 바꿔놓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다시 한번 그림 바꾸기 아 저 밑에 있겠다 밑에 있는 거 갖고 올까요? 여기서 바꿔놨죠? 그죠? 그리고 얘도 여기서 장학형 기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일본 기준에서도 그렇고 뭐 월봉 기준에서도 그렇고 과도하게 이제 좀 조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되돌림의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수급이 뒷받침되고 거래대금이 이제 좀 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변동성의 기준의 매매를 좀 본 겁니다. 얘는 단 한 번도 1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지는 않았어요. 유통물량이 제한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유통물량 제한과 함께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설정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변동성 매매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장중 매매가 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추가 비중을 설정하시든 뭐 이런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옆으로 이제 좀 떼어놓을게요. 얘를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시초가 대비해서 7에서 이제 10% 정도의 그 변동률을 놓고 보려면 HD 현대일렉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장 공략주에 이렇게 HD 현대일렉트리 9월 6일 날, 5일 날 저점 찍고 나서 여름인데 6일 날 100만 주, 그리고 9일 날도 100만 주,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1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100만 주의 기준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최근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수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제 100만 주의 기준을 잡을 수도 있고 뭐 150만 주의 기준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차트 보면 설명을 드리고요. 또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과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거래대금을 확인한다. 규모를.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기준에 HD 현대 일렉의 거래 대금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을 때가 6위였어요. 6위. 그러니까 개장 초에 거래가 좀 수반되고 나서 거래가 이제 멈춰진 거죠. 그죠? 거래가 일부 수반되고 나서 거래가 멈춰졌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거래가 수반됐다가 지금 거의 이제 거래가 개장 초에 뭐 5분 본 기준에 6개 본, 그러니까 30분 동안 딱 수반되고 지금 거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장 초 거래는 전체 시장 순위의 최상위에 사실상 좀 형성이 돼 있었겠죠. 6위가 아닌 뭐 5위 안에 또 3위 뭐 이 정도 그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프로그램 순위는 10위 안에는 들어오는데 뭐 그 정도를 우리가 이제 원한 기준이 아니고 10위 안에도 안 들어오네요. 아 10위 안에 들어와 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HD 현대일렉이 고점에서부터 종목 기준에 8위입니다. 8위.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시장은 좀 취약한 거죠. 뭐 프로그램 매매 규모가 없다고 해서 뭐 시장이 뭐 취약하다 안 취약하다 이렇게 논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본다면 취약한 기준이 돼요. 취약한 기준이. 전체 거래 대금도 취약하고 수급 범위도 좀 취약하고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만 유독 지금 뭐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이제 뭐 아시아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니케이 쪽이 0.83까지 강세를 띄고 호주가 0.80으로 강세고 미국 선물은 살짝 눌려 있긴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0.05 강보합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삼성이 계속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이 두들겨 맞음으로써의 지수 눌림 폭도 한몫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움직임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슈팅까지 나오려면 추이 추세대로는 뭐 기본적인 펀드멘탈 그래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본적인 펀드멘탈 플러스에서 단기적인 또 장기적인 수급이 들어와 있고 장기 수급, 단기 수급이 다 들어와 있고 그런 부분들은 뭐 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추이 추세 부분은 볼 수가 있죠. 근데 변동성 부분이 과연 마감 때까지 슈팅이 좀 나와주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흐름은 형성이 되어 주어야 돼요. 이 정도의 흐름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요 기준에 이제 5만 주, 3만 5천 주, 5만 주 뭐 이렇게 설정이 돼 있잖아요. 요 거래량을 넘겨야만 앞전 고점을 넘기면서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뭐 40만 주지만 150만 주까지도 거래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거래량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주의 요 기준을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앞전 거래량은요. 요거는 MSCI 지수 편입되면서 마감 동시 효과에 액티브 쪽 물량 나가고 패시브 쪽 물량 들어오고 자금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감 동시 효과에 추가적으로 설정된 거래량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 200만 주도 사실은 23%의 슈팅이 나오면서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때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장중에 실적이 나오면서 그 실적에 대한 해석을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하면서 올려놓은 슈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거래량까지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형성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량에 이게 이제 기준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이 거래량에 이제 70% 한 150만 주 정도를 설정하는데 150만 주면은 대략 한 어떻게 되는 거죠? 150만 주면은 4천억 이상? 4천억 이상이면 뭐 거의 거래대금 5위 안에 3위, 4위 뭐 요 정도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터지면 변동률은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터질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 이슈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뭐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일단 150만 주 대비 100만 주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2,500억 정도 돼요. 마감 때까지. 2,500억이어도 전체 거래 대금의 5위 전후에 놓으십니다. 2,500억이어도 전체 거래 대금의 5위. 그래서 일단은 5위 전후에 놓여지는 이제 거래 대금 기준으로 설정해서 100만 주의 기준으로 설정한다면 이 정도 범위면 뭐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추이 추세 매매 기준은 그렇게까지 거래가 터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이제 거래 부분이 일정 범위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이제 저점에서 돌릴 때 편입 기준으로 설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 요 기준에 뭐 줄을 거서 가격을 볼 수 있게끔 할까요? 요 정도. 그러니까 이때가 25만 3천 원이에요. 25만 3천 원 대비해서 이 기준이 2% 정도 돌리면 들여다볼 수 있다 했는데 그게 사실은 뭐 지금 등락 범위의 기준이라면 뭐 1.5, 1% 뭐 이렇게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한다면 23만 뭐 6천 원 그리고 이제 교육 기준으로 놓고 한다면 23만 뭐 6천 원이 어딜까요? 요 정도? 요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설정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게 이제 뭐 수학 공식처럼 1 플러스 1이야 딱 이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은 교과서적인 부분에 우리가 정형해 놓은 교육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25만 8천 원. 그러니까 2% 정도 들어 올리면 5천 원 정도, 5,600원이라고 잡았을 때 25만 8천 원, 8,500원. 그 정도에서는 이제 뭐 거래가 수반되지 않아도 편입 설정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수급 범위가 아름아름 들어오면서 형성할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하면 뭐 무난하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올려드릴게요. 분봉 5분봉 9월 10일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거래량 부분이 그렇다면 이제 100만 주의 기준의 거래량이 앞부분은 실려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앞부분은 실려 있었어요. 앞부분은 이렇게 해서 변동거래량도 한번 오늘 볼게요. 자, 쭉 넘겨 보시면 지금 이제 거래가 다소 이제 둔화돼 있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죠. 그래서 개장 초 기준에서 이제 뭐 만 주 정도 실려 있었고 만 주면 작지는 않아요. 갭상승 2.44까지 나올 정도니까 시가총액이 뭐 지금 현재 기준에 이제 9조를 넘긴 상태인데 만 주면 작진 않죠. 그리고 9시 10분 기준에 놓고 보시면 거래가 11만 5천 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격적으로 100만 주를 설정한다면 따라붙을 수 있는. 그리고 다 필요 없다. 기준이라는 거는 뭐 어떤 이유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더라도 기준은 바뀌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나는 200만 주의 70%, 150만 주의 기준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150만 주 기준에 10% 그러면 15만 주여야 되는데 11만 주여서 조금 모자란 거죠. 그리고 9시 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100만 주의 기준이면 20%니까 20만 주를 넘기고 양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50만 주 기준 잡으면 조금 못 미치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서 시장 흐름하고 성향에 따라서 10시의 기준도 30%입니다. 그러니까 딱 300만 주, 100만 주 기준에 30만 주니까 그 조금 넘겨놓은 부분이 조금씩 이제 다시 둔화되기 시작한 거죠. 100만 주 기준에서도. 그리고 150만 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45만 주가 돼야 되는데 많이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아, 일단은 요 정도 흐름이라면 이제는 추이 추세로 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맞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5장의 기준에서는
지금 이제 뭐 1시 다 돼가잖아요. 1시의 기준은 전체 거래량의 절반이 실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많이 터지면 100만 주겠다. 이렇게. 많이 터지면. 그러니까 다시금 26만 원대 넘기고 뭐저 고점까지 넘겨주게 되면 100만 주를 넘길 수 있을 거고 26만 원만 돌파의 기준이 잡히면 그러면 이제 100만 주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 100만 주 넘기는 거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하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대금이 뭐 1조씩 터지면서 슈팅이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뭐 오버슈팅의 흐름에서의 정점 인식은 아직까지는 잡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전체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되고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움직임이 가벼워지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은 긍정적으로 좀 놓고 보면서 대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력 쪽의 설정 범위로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주력주들이 힘들어요. 거기다 이제 뭐 LG노트, BH가 좀 많이 힘들어서 버겁긴 한데 HD 현대일렉이라도 좀 단기나 폭이 심했던 종목이니까 가볍게 좀 돌려놔주는 흐름이 연출되기를. 다시 한번 그 저쪽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렇게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밑에 하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한가위 교육 진행을 하시는 것을 설정을 잡아드립니다.